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어제 강원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3,000명을 돌파해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도 오전까지 1,805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오늘 확진자는 철원 136명과 홍천 48명, 인제 36명, 화천 16명, 양구 14명 등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700명대의 확진 환자가 나온 춘천에서는 오늘 오전에만 4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1,800여 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지금까지 도내 누적 확진자는 4만 6천 명을 넘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학원과 독서실, 교습소 등총 3,100여 곳에 5억 3천여만 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원합니다. 방역물품은 17개 교육지원청별로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다음 주 계약을 앞두고 오미크론 급속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학원은 20만 원, 독서실과 교습소는 10만 원 내에서 방역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접경 지역 신규 관광지들이 올해 잇따라 개장합니다. 화천 백암산 남북 물길 조망지구에 백암산 케이블카가 4월에 개통하고 철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과 궁해 태봉국 테마파크가 상반기 개장하며 하반기에는 인제소양호 빙어체험마을의 다목적 광장과 빙어의 정원이 개방됩니다. 강원도는 비무장지대 주변의 생태 자원과 역사 안보 자원을 활용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에 939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동해안 신가평간 송전탑 건설을 위한 경과지가 결정되면서 한국전력이 주민들과 보상 협의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홍천과 횡성 등 서부구간 38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환경 영향 평가와 산자부 실시 계획 승인 요청 등 착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천군이 경과지 선정이 불합리하게 이뤄졌다며 모든 행정 절차 거부에 나섰고 주민들도 송전탑 건설을 저지하겠다고 밝혀 진행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오는 5월 2일부터 온라인으로 교외 체험학습 신청과 승인, 결과 보고서까지 제출이 가능한 교외 체험학습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가정에서 PC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서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승인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고 체험 보고서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영어와 중국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등네개 외국어를 지원해 다문화 가정 학생들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춘천시가 산홍동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인근에 로컬 푸드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합니다. 춘천시는 먹거리 정책 개발에 거점 공간 마련과 시민들의 음식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센터를 건립한다며 모두 9억 원을 들여 올해 6월 착공해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센터에는 교육실과 회의실, 시민들이 음식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텃밭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